와, 오늘 어. 맛술, 낮술 맛을 먹으니까 맛있네. 예? 어, 우리 갑장 황영철 회원. 여행 다니다 오신 분. 어, 대중교통 타고 지금 마곡산으로 왔잖아요. 어제는 저기 그 5.18 민주연 뮤지. 아, 광주 갔다가. 광주에 가서. 예. 행사 이제 끝나고, 뭐 대통령 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군잡에서 못 가고. 어제 저 님을 위한 행진곡 따라 불렀는가? 저는 이제 그 후회가 하고 오다 그냥 거기에 네. 방송 철거하고 막 그런 거 막 보고 어. 학생들 단체 아, 5월달 맞춰갖고 일부러 광주 갔던 거 아니죠? 네, 가려고. 왜냐면 광주는 네. 한 두 번 갔는데 네. 그 민주 뮤지 5.18 뮤지컬 안 갔었어요. 망월동 거리가 있어. 거리가 있어. 나도 사실 그걸 감지 못해.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네. 작정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여행을 한 몇 번 정도 다니는데? 거의 두 번. 보통 한 나가면 한 2박 3일. 네, 2박 3일. 어. 그냥 큰 목적지는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거의 그 가면서 열차 안에서 다 정해요. 어. 물론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뭐 아, 한번 가야 되겠다. 이거는 뭐 목적지를 만들어 놓지만. 그렇다고 뭐 기타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냥 열차 타고 네, 어느 또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에 가서 내려서. 거기서. 어. 이동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구상을 하고. 어, 보통 하게 우리나라는 군 단위만데도 어디든지 업에 가면 유적지가 없는데 없잖아. 많아요. 곳곳에 다 있잖아. 진짜 뭐. 뭐 조선시대 유적지든지 고려시대든지 네, 아마 네. 항일 유적지든지 네. 그죠? 6.25 뭐 유적지 그, 뭐라도 있잖아. 그뿐이 아니에요. 그 그래. 지역 특산 그 지역 그 상품화 해갖고. 어. 갈 때가 엄청 많고 또 이 시장 찾아가는 게 시장 어. 아 전통시장 사회장, 전통시장 어. 그럼 여행을 다니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어, 본인 건강 때문인가? 아니 건강은 어차피 뭐 내가 선택한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아 건강은 본인 선택한 문제가 아니고 예, 신이 내려주신 거 그렇죠. 예. 예, 다리 튼튼하고 아직 걸어다니시는데 이때 좀 다녀보자. 아 그렇지. 결과적으로 아무로 타치 안 받지 않는 나 홀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네. 아 이게 미친지도 아닌가. 왜냐면 대부분 둘씩 짝쳐서 갔잖아요. 그렇지 부부끼리. 친구들끼리 가는데 나 혼자 가니까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아 형 그러다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아 그건 하늘에서 맡기는 거. 맞아. 자 아이고 하여튼 우리 둘이 회원으로 만나게 됐어. 또 점심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네. 네. 옹주이 막걸리가 맛있어. 어우, 맛있죠? 네, 맛있어. 솔직히 맛있죠? 아이고, 오늘 막걸리 맛있네. 생막걸리라기다. 아, 예. 어, 맛있어. 막걸리가. 어제 광주서 저녁에, 네. 김치찌개 먹었어요. 김치찌개요? 네. 네. 2인분을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밤에? 네. 막걸리를 하나 시켰어요. 네. 순이라는 막걸리거든요. 순이. 에이, 나 그거 참 맛은 맛없는 거지. 이거 이 방송 보고 또 광주 순이 막걸리 받은. 그러네. 아, 괜찮아. 나한테는 본인은 안 받았다, 그지? 그 사장님이 그날 막걸리 떨어졌고 편의점에 사온 거예요, 그거를. 아, 우리 중남 공주에 오면 참새와 허수아비요 생막걸리 진짜 맛있는 막걸리입니다. 여기는 장바식당. 유튜브 제가 자주 소개하는 장바식당에서 우리. 갑장 62년생 우리 철도청에 근무하는 근데 퇴직도 안 했잖아. 네, 12월에 12월에 퇴직이고 저는 일찍 그 이 산속에 들어와서 통기타 캠프촌을 하고 있고 예, 같은 62년에 태어났지만은 같은 법디지만 이렇게 사는 인생이 달랐지만은 이렇게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막걸리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자 통캠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얘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내를